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매운탕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럭입니다. 아, 반건조라고 해서 인터넷에서 제가 구입을 했거든요. 이거를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손질 때가 왔습니다. 해서 반건조라는 이름으로 오기는 왔는데요. 매운탕 찜 여러가지 요리 다 되는데요. 찜이나 다른 요리는 될 것 같은데 매운탕으로는 별로 적합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생선에서 이렇게 반건조니까 반건조에서 나는 그 특유의 그 냄새 아시죠? 약간 큼큼한 냄새 있죠? 그게 좀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냉동으로 와서 바로 냉동시켰는데도 그 냄새가 나네요. 매운탕 하실 때는요, 저처럼 이렇게 반건조 이거 사지 말고 직접 싱싱한 거 있죠? 그걸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오늘 반건조 깔끔하게 정리된 걸 사서 매운탕거리로는 다 그렇게 싱싱한 냄새는 나지 않는다는 것, 이런 거 만약에 사시게 되면 양념을 좀 더 진하게 해야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씻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매운탕거리는 준비해 주시면 돼요. 매운탕은 바닷고기나 민물고기나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우럭 한 마리를 준비했는데요. 보통 횟집 가서 해 드시고 남은 그 잔뼈 남은 그 속이 살을 발라낸 그 뼈 있죠. 그런 거 얻어오셔가 하셔도 되고, 우럭 한 마리 하시고요. 무는 그람으로는 한 150g 되고요. 감자 작은 거 한 두 개 정도. 마늘은 한 반컵 정도 넣을게요. 향신으로는 깻잎이나 지금 숯갓을 이제 깻잎만 있어도 되고요. 이렇게 함께 있어도 되고. 파는 이렇게 하면 한 뿌리 정도 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매운탕이니까 청양고추 몇 개 있으면 되고요. 호박은 생략하셔도 돼요. 있으시면 이렇게 한 반 개 조금만 있으면 되고요. 준비를 이렇게 하면 돼요. 물론 미나리도 되고요. 그러니까 향채소를 넣으시면 돼요. 자, 무는요, 쇠고기국 끓일 때처럼 납작하게 썰어주면 됩니다. 대파도 조금 어슷하게 썰을게요. 이러면은 조금 줄기도 같이 쓸 거거든요. 청양고추도 한 몇 개만 넣을게요. 깻잎은 이렇게 한 묶음 쓰시면 돼요. 한 묶음을 이게 많이 들어가도 이건 좋거든요. 이렇게 조금 잘라내시고요. 호박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쓰셔도 되고. 마늘은 한 반 종이컵 정도를. 자, 냄비에 물을요 한  1.5리터 부었거든요. 참치액 있으시면 맹물에 그냥 고기를 넣고 요리하셔도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쓰시려면 고기만 넣고 육수를 빼면은 맛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멸치 육수를 좀 내는데요. 다시마를 이제 두꺼운 거는 손바닥만한 거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얇아서 조금 더 넣습니다. 요 정도 하면 종이컵 한 컵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이제 저는 오늘은 반 정도, 종이컵 하나 반 정도. 조금 연하게 끓이셔도 돼요. 이제 우럭이 들어가서 그 맛을 또 내주니까요. 이렇게 해서 먼저 육수부터 낼게요. 끓는 시간까지 하고 총 한 15분 정도 걸리는데요. 불을 조금 낮춰서 천천히 끓여주겠습니다. 자, 육수가 끓으면요. 자, 다시마를 먼저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있다가 멸치를 건져주시면 돼요. 멸치는 이렇게 끓고 나서 한 5분이나 7, 8분까지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고춧가루를요. 이게 매운 고춧가루면 더 좋겠죠. 두 스푼 넣고요. 자, 고추장도 두 스푼. 그러니까 고춧가루와 고추장을 반반 섞어주시면 돼요. 이 정도로요. 무를 넣어줄게요. 그리고는 물을 한 번만 끓여줄게요. 자, 물을 끓이고 나서 이제 무에 물이 좀 빠져나오면은요, 이제 생선이 들어갑니다. 생선은 어느 거든 괜찮아요. 봉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늘을 다진 마늘 넣고요.
청양고추를 넣겠습니다. 지금 미리 넣을게요. 이제 이거 생선 금방 끓거든요. 이래가지고 한 3분만 끓여도 이제 완성이 돼요. 생선이 제가 한 2분 정도 끓였는데요. 거품 같은 거 이제 걷어내시고 싶으시면 이렇게 걷어내시면 돼요. 거품 같은 거 있으면 좀 지저분하니까 조금 걷어내 주시고요. 여기는 이제 제가 그 다음에 조금 호박은 들어가서 한 1분이면 되거든요. 호박은 넣고 한 1분이면 됩니다. 저는 호박 없이도 그냥 이대로도 그냥 대파만 넣고도 이렇게 잘 끓여 먹거든요. 간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여기다 이제 또 더 맛있게 하려면은 참치액을 좀 넣거든요. 그렇지만 또 참치액이 굳이 또 없으신 분들은 아까 육수를 냈기 때문에 멸치육수 냈기 때문에요. 소금과 국간장으로만 간하시면 돼요. 국간장을요 두 스푼 넣을게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소금이 되겠는데요. 마지막에 소금은 정말 약간만 넣으시고요. 자, 여기서 마지막에 소금은 자, 약간만 넣고 이제 마무리 간을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간을 보신 다음에요. 맞다 싶으시면 나머지 이제 향채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개인의 입맛에 따라 다른데 저희는 초탕에 넣어 먹는 제비가루를 잘 넣거든요. 방아 잎을 쓰셔도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후춧가루를 쓰시면 돼요. 그 세 가지 중에 사용 가능하신 거를 넣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렇게 이게 제비가루입니다. 제비가루를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제가 또 화분에다가 제비나무를 또 키우거든요. 제비잎은 언제든지 달려있으니까 그걸 떼다가 맨잎을 넣기도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평상시에는 제가 깻잎이나 숟갓이 없어도 이렇게 집에서 편하게 그냥 이렇게 끓여 먹습니다. 매운탕에는 또 수제비가 또 꼭 들어가면 또 좋죠. 밀가루나 수제비를 넣으시면 국물도 좀 더 걸쭉해지고 또 깊은 맛이 나요. 밀가루에다가요 물을 조금만 넣고 이렇게 깨줍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고요. 밀가루 수제비는 조금만 또 이렇게 씁니다. 마지막에 또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매운탕이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